참 믿음은 꿈을 꾸는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관하여 삼포시대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둡고 끝이 안 보이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미래, 어쩌다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 대선 전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구해보겠다고 힘주어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경험과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한 사람의 대통령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 대통령이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행복하려면 풍요로운 빵보다 가슴에 꿈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열악한 현실에서 밥술을 떠고 있어도 내일의 꿈이 있는 가슴은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지금 숨을 쉬고 있어도 이미 죽은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특별한 놀이가 없던 시절 주로 여름날이면 바닷가에 가서 시간을 보내죠. 내 이렇게 바닷가 가서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모래를 끌어모아서 많은 모래성을 쌓습니다. 이 집도 짓고 이웃집도 짓고 이렇게 막 성을 쌓습니다. 그렇게 아, 이 집 좋냐 내 집 좋냐 자랑도 하고 이러다가 한두 시간이 지나서 밀물이 쭉 밀려와 그 모래성을 다 덮어버리면 그 지었던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현대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것은 꿈꾸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잠들 때면 내일의 아름다운 꿈들을 꾸며 행복한 나날을 상상하지만 막상 내일이 되어 그 따사로운 햇살 아래 내 몸을 맡기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너무나 많은 날카로운 칼들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우리의 물꼬를 빼앗아가고 하나의 직장을 놓고 10명이 싸워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하면 뭐 200대 1, 뭐 1000대 1 이런 경쟁 속에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너무 절망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세상 그 어떤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빼앗아갈 수 없는 희망과 현실적 축복의 소식 하나가 있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힘겨운 삶에서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파라다이스적 삶을 주는 것은 좋은 현실이나 좋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산산조각 나 버린 그리스도인의 가슴과 또 현대인의 가슴 속에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앞에서 가슴을 닫아버리고 살기 위하여 낙향하는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때 그들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터전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쫓아다 보니까 말씀도 좋고 가치도 찾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이 세상 걷더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허감의 근세에 붙들려서 아무 기력 없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나 버렸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낙향하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접어버린 자들을 다시 꿈꾸게 했고 내일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갔어도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그리고 그 거친 파도처럼 흉흉하게 집어삼키려는 이 거센 파도 같은 세상 앞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외치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그 희망과 행복과 축복을 그 가슴 크게 채워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많은 제자들의 승리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예수님과 그 시대에 살아갔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희망과 꿈과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하면 물론 훨씬 더 잘 사는 삶을 삽니다. 집도 좋아졌고 그리고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이웃집에 가면 피자가 어디 있었어요? 그냥 그것도 농사 많이 짓는 사람만 가능한데 고구마를 캐가지고 그 마루 밑에다가 이게 저장을 해놨다가 손님 오면 마루 널판지한 게 뜯어서 고구마 몇 개 꺼집어 내가 삶아가지고 딱 모락모락 김나는 그 고구마 위에 김치 쩍 찢어가지고 이게 딱 말아 올려서 그거 먹고 그것이 유일한 간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은 웰빙 푸드다. 근데 요즘은요, 피자. 세상에 외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그러냐면 집에서 전화만 하면 무슨 음식이 나와요. 이해가셨죠? 외국에는 먹을 거 사려고 하면 차를 30분 타고 가야 되는데 전화 오면요 5분, 10분 안에 피자가 날라요. 통닭이 날라요. 세상에 8천원 주면 된장찌개도 배달해 준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된장찌개 맨 줄 아시면 김치찌개도 있다? 하여간 또 원 플러스 원도 있다? 콜라 좀 사오라고 하면 콜라까지 사다 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편해졌고 기름진 음식이 많은데 왜 옛날이 그립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환경은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좀 가난했어도 정도 있고 그렇게 믿고 말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저놈이 내 뒤통수 칠까 싶어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입 다물고 살고 그러니까 여기 가도 고독이고 저기 가도 고독이고 여기 가도 두려움이고 저기 가도 두려움이죠. 여러분, 그러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거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도 에덴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에덴의 꿈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에덴의 꿈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었었을 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닮은 사람들을 지어서 나와 함께 길을 걷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꿈꾸고 에덴 동산을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그냥 서로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냥 얼굴 보면 좋아서 그냥 무조건 그냥 웃는 거, 그냥 같이 있어도 또 같이 있고 싶어지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옛날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에덴 동산은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했는데 먹을 것도 풍족하지요. 그리고 원수도 없지요. 질병도 없고 사고의 위험도 없어요. 뭐 요즘 미세먼지 없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없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보내면서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정말 어린 아이들이 사자들과 뛰놀고 사슴들과 뛰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에덴의 행복과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과일은 다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 정말 죽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한 가지는 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게 되면 인간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래,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사탄이 하는 말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건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높고 하나님처럼 다 알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주인이 되어 살 것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나, 하나님이 왜 저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맞아,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걱정스럽고 두려우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냐고. 그러니까 덥석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행복했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말씀을 거역함으로 오는 결과는 자유가 아니고 두려움이고 풍요가 아니고 결핍이고 행복이 아니고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이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귀는 아무리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귀는 본질상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입만 열면. 그러니까 결국은 파멸이고 파괴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다운 에덴, 행복한 에덴을 꿈꾸며 창조하였고 그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의 선물로 주었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에덴의 꿈은 깨어져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지거나 그리고 위대해지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았어요. 어제는 여기 가도 비치고 저기 가도 비치었어요. 길을 걸으면 옆에 있는 풀잎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환하게 웃음의 향기를 발해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찬란하게 비치는 햇살이 오!
온 대지에 비칠 때마다 모든 식물이 싱그럽게 춤추면서 평화롭게 노래했던 그 땅인데 딱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세상 모두가 어둠이었어요. 모두가 고통이고 이리 가도 불안이고 저리 가도 두려움이고 세상의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주인이 된 게 아니고 그 아름다웠던 세상들이 다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결과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부끄럼도 두려움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동산을 뛰놀던 그들이 자신의 벗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가도 부끄러움이고 저기 가도 부끄러움이고 하나님의 낯을 매일 보면서 평화롭게 웃으며 노래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 몸을 숨기기 시작하며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어 빛없는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의 태양은 어제 같고 또 변함없는 햇살은 지금도 아름답게 드리우치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어둠이 있어 여기 가도 어둡고 저기 가도 어둡습니다. 거리는 사방으로 쭉쭉 뻗어져 있어도 갈 곳이 없고 답답하고 하늘을 봐도 불안하고 땅을 봐도 불안한 그 삶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은데 배가 고파요. 마실 물은 많은데 목이 말라요.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데 고독하고 많은 곳이 다 갈 곳처럼 여겨지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꿈을 꾸며 세상을 향하여 가슴을 펴고 나의 짓을 해야 될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삼포시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꿈꾸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꾸면 너무나 그센 세상의 파도가 덮쳐서 그 가슴에 큰 상처 하나 남기고 그 꿈을 앗아가 버리니까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 꿈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숨죽이며 내 몸에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내일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는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언제 선악과 따먹었냐고. 맨날 따먹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이 바로 선악과 따먹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향하여 집을 나서는데 나서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고 세상이 다 내 것처럼 여겨져서 짐을 부리고 뛰쳐나왔는데 어디 한 곳 가도 내 배 채워주는 내 목마름을 채워주는 곳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담과 하와는 아무 부끄러움 없이 두 사람 얼굴을 맞이했습니다. 숨소리를 들어도 이쁘게 보이고 코 고는 소리도 자장가로 보이고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장난감 안 사주도 살아있는 짐승하고 뛰놀고 호랑이 등 타고 다니고 사슴하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었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뒤에 그게 질투와 시기, 미움과 증오, 불안과 두려움들이 막 오니까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적인 그 잔인한 현장을 아담과 하와가 보아야만 했었고
자신들이 숨어드는 세상 어딜 숨어들어도 자기 작은 이 어두운 몸 숨길 길이 없어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내일이면 행복해지겠지,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생각하며 지금의 이 슬픈 삶을 참아가며 애써 인내라는 이름으로 눈물을 감추려 하면서 살지만 내년이 되면 후내년이 되면 해도 나중에 탁 가서 보면 남은 것은 잃어버린 세월과 그리고 사라져버린 기회 그리고 보기 싫은 쭈글쭈글해져 버린 얼굴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름다운 에덴은 기다림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더 짐승처럼 노동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희망이라는 곳에 마음을 담고 지금의 슬픔을 참아낸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에덴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 잘못 만나서 아니라니까. 저는 사람들이 대부분 찾아오셔서 막 신세 타령하시는 분이 제법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격상 별로 인자하지 않게 생각되는지 몰라도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말이 똑같아요. 다 똑같아. 안 들어봐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사기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세상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습니다. 다 그를 향하여 박수를 쳤고 그를 노래했고 가는 곳마다 풍요가 있었고 자유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땅이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지 뜬불과 엉큼기를 내어 어제 없었던 고통과 아무 백해 무익한 쓸모없는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헛수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만 남기는 슬픔들, 열매 없는 땀방울들, 이게 왜 그러느냐? 가시 뜬불과 엉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 주위에는 가시 같은 사람이 많은가? 왜 내 아내가 가시가 되고 내 남편이 가시가 되고 내 자식이 가시가 되는가?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왜 가시가 되는가? 수많은 직장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면 상사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 돌려내면 안 생길 줄 아십니까? 10명 생긴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가시는 피해갈 수도 없고 돌려내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고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쳐버렸기 때문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너 인생에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에덴 같은 아름다운 동산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곳은 금방 지옥같이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삶에 드리워진 어둠과 고통, 가난과 이 많은 문제들을 운명 탓하고 저 산 넘으면 괜찮아지겠지 저 강 건너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슬픔을 애써 참아가지만 저 산 넘으면 다른 높은 산 생겨요. 아멘 하네. 저 강 건너면요 흉흉한 파도 치는 큰 바다가 기다린다니까. 인간은 결코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즉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권위를 거역하는 순간에 그 아름다웠던 에덴은 지옥같이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까? 왜 우리가 먹었는데 배가 고프고 마셨는데 목이 마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이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 삶에 들여진 고통과 불행을 그냥 어쩌다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일 거야 생각하며 설마 하며 고집하며 하나님 없는 곳에서 땅을 파고 내가 더 땀을 흘리면 잘 살 수 있겠지.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하며 기다려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눈물의 대가로 빵을 취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빵을 취할 수 있는 세상이 있고 너와 내와 하나의 빵을 놓고 막 경쟁해서 싸워 이겨서 취하는 빵이 아니라 구워주고 나누어줘도 넘치는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잃어버린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덴을 회복하자.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쫓겨나 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여 아름다운 에덴을 잃어버린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새로운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새로운 천국이 있다. 에덴, 저 뭐냐면가 에덴은 뭡니까? 지상 나온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일 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에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면 에덴은 회복이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호주에 갔어요. 시드니에 갔는데 이런저런 저도 한번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선교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시드니를 몇 번 갔었는데 가던 중에 한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하룻밤을 그분과 함께 지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냥 쓱 지나가다가 아, 목사님 저하고 하룻밤 하루 좀 지내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특별한 일도 없고 그래 한번 지내봅시다. 그래서 그 따라갔어. 나는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고 시드니는 정말 꿈의 도시였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거기에서 사는 사람도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찾아 따라서 가봤더니 우리 한인 집사님 부부가 사는 집 안에 부엌과 방 사이에 조그마한 다락방 같은 조그마한 간게 있더라고요. 움막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쑥 들어가더니 여기가 제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충격이었어요. 난 높은 산에 올라가 시드니를 바라보니까 그 숲속에 빨간 지붕으로 지어진 여기저기 물줄기가 있고 차들이 지나다니고 좋은 집들이 너무 많아서 야 참 좋다 이랬는데 막상 그 구석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움막 속에 그 목사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방인데 움막이야. 침대도 없어요. 그냥 널판 지장게 깔아놓고 저녁이 되니까 우리 식사합시다 이러는데 냉장고도 어디서 주스 온 냉장고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주는데 버리는 거 많이 있어요. 주스 온 냉장고에 문을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고 이만한 접시에 퍼석퍼석퍼석한 밥 하나 있는 거예요. 이틀 전에 얻어온 밥인지 하루 전에 온 그 옆집에서 얻어온 밥인 거예요. 차가운 밥에다가 반찬이라는 게 뭐냐면 씌어버린 김치 조각 몇 조각 얹어놓고 목사님 식사합시다. 근데 내가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충격이었는데 그렇게 가지고 돼지 꿀꿀이 죽도 아니고 그거 먹자고 하니까요 내가 충격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몇 숟갈 떠먹으면서 너무 서글퍼서
내가 지금 여행 삼아 왔지만 이곳에 와가지고 이 꼴 되려고 내가 왔나 싶거든. 한 서너 숟가락 먹고 못 먹겠다. 그래서 아이고 나 그만 먹으려면 그때 아 배부르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막 다 먹어버리는 거 이렇게.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만 좋았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쓸쓸함이 밤에 느껴지는데 밤 되니까요 기운이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 이거 아주 추운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쌀쌀한 거 있잖아. 쓸쓸한 거. 그 널판지 위에 잠을 자는데 두꺼운 이불이라도 있으면 감고 자면 될 텐데 이불도 없고 이것도 그 얇은 짧은 요도 같은 거 그것도 주워 왔는가 봐. 아이 그게 많이 주스는 많이 줬지. 달랑 한 개 얇은 내가 그걸 듣고 자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근데 그날 밤 너무 슬펐어요. 나도 슬프지만 그 사람 다 보면서 이렇게 달팽이째는 꾸불이가지고 그 얇은 담요 듣고 이렇게 자는 모습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왔나.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 울려고 내가 왔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잠을 자.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아예 막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막 추우는 그 추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 여기 왜 왔어요? 시드니 왜 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에는 꿈이 있대요. 무슨 꿈인데요? 그랬더니 이 여기 와서 영주권 따는 게 꿈이래. 영주권 따면 뭔데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보조도 좀 나오고 아이들 학비가 안 든대. 그러니까 나 영주권 따면 한국에 있는 우리 처자식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공부시키는 게 내 꿈이라고. 그래서 내 꿈이기는 그냥 속으로 해서 그러다가 당신 죽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에 오면 목사할 사람이 거기서 그냥 청소부로 일하면서 사는 모습 보고 거울은 내 징그러워서 호주도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그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내가 상상해서 그 사람 영주권 땄을까? 내가 볼 때는 포기했을지. 영주권 땄다고 한들 뭐가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 미국에서 호주에서 사시다가 다시 와서 송도로 역이민 온 분 가족들이 몇 분 있어요. 행복하면 거기서 왜 살지? 왜 왔을까? 행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옆에 분들 뭐 정신 차립시다. 시작. 누구를 만나서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무슨 관계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가시덤불과 엉큼 길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쓸쓸함이 뭐예요? 나 저 강 건너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죽을 고생하며 저 강을 건너는데 막상 그 강 건너고 보니까 더 큰 강이 있는 거야. 저 험준한 산 넘으면 나 우리 자식들 돈 걱정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입 다물고 그 숨가쁨과 가슴 주림을 찾고 저 높은 산 올랐는데 막상 오르고 나니까 더 높은 산이 막 서 있는 거야. 충격이에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수십 대,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직장에 갔는데 삽혀낸다는 거야. 왜 그랬냐? 동료가 꼬리 비고기 싫어서 상관이 괴롭혀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포가 되는 거예요, 산포가. 왜냐? 가정을 잃으면 그 고통을 참아야 되니까 혼자서 적당히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누가 놓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라고 나와가지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그 꼴물견 그거 좀 핀셋 떼가지고 뽑아내어 달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 뽑아내면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놈 10명 찾아옵니다. 꼭 명심하세요. 아니, 인천에서 뭐 사는데 미국 가서 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미국 꿈 깨세요. 어? 요즘 희한한 대통령 돼가지고 바깥을 못 나간단다. 내가 소식 듣잖아요. 바깥을 못 나간다. 조금만 딱지만 끼도, 짝지만 뛰어도 강제 추방 당한단다. 어? 조금 아주 작은 죄만 지어도 무조건 체포되면 강제 추방 당해버린대. 바깥을 못, 숲표도 못 나간대. 숲, 음식도 그럼 누가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한국이 좋습니다. 아니, 아멘하면서도 여러분 성도에서도 고통당하잖아. 왜 사랑을 나누며 살아도 짧은 세상인데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다 기회고 아름다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옵니까? 그 이유는 환경의 문제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문제는 어딘가? 그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면 옆에 있는 사자가 양처럼 바뀝니다. 해보시라니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내던 세상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먹을거리를 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들어 하나의 반쪽을 올려 열명이 싸워야 되었었는데 오늘은 주님과 관계에 탁 회복하면 꾸어주어도 남음이 있고 나누어주어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어려운 쓰나미가 닥쳐와 우리에게 축복을 덮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에덴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고통입니다. 어제 웃었던 사람이 원수가 돼요. 나의 희망이었던 사업이 가슴의 통증거리가 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선악과 따먹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근위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준 바 되어 죽으시고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 에덴의 꿈들을 안겨주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 나무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담당하고 아담이 지은 죄, 선악과 따먹은 죄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청산하고 예수님의 매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아 또 다른 천국, 또 다른 에덴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꿈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딱 오니까 그 꿈들이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이야, 우리 그 사람 에덴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아멘. 내일 희망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구나 하는 그 아름다운 꿈들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가장 행복해야 될 공간이 어디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그 공간이 어딥니까? 행복해야 될 곳이 어딥니까?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침을? 교회의야만 합니다.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공간은 교회의야 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머리가 된 공간이 교회인데 우리 한국 교회 행복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 빼고 행복하냐고요. 제가요, 나는 그런, 저는 성격상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싸워야 될 것 같으면 버려버려요, 그냥. 그런데 보니까, 인천 보니까, 연수구 보니까 목사님들 만나보고 이 많으니까 싸우는 교회가 엄청 많더라. 왜 싸웁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됐어요. 진리를 위하여 싸운다. 지나가도 뭐도 웃겠다. 진리를 위하여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느냐? 에덴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신앙을 생활하지 하나님의 킹쉽하는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하나를 가지고 찢어 쪼개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막 넘치는 거예요. 세속주의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를 주고 부활로서 영생을 약속하셨고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다시 종의 멍에를 메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백합시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내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고 교회도 행복해질 수 있고 나 자신은 더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전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이 말씀을 들어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싶지만 교회 안 나오는 내 남편은 어떡합니까? 내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데 남편이 까신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귀신 씨 나라 까먹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도 남편 목살 끌고 교회 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끌고 오신다니까. 하나님이 끌고 오면 부작용이 없어요. 벌떡 일어나 주일날 내가 주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냥 의식적으로 교회 올 때는 또 교회 가! 이러잖아. 그러다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양발 신고 있다. 여보,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믿거나 말거나. 환경도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거친 세상 속에 나가 이 작은 몸뚱아리로 부딪히면서 그 무서운 경쟁을 뚫고 살아가 보려면 남는 것은 악밖에 안 남아요. 불신밖에 안 남고 깡밖에 안 남아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천국은 부들부들부들 야들야들야들 그런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우리 그 수고 버리고 내 마음 내려앉혀 주 앞에 순복하고 내 열심, 내 자랑, 내 지식으로 살던 교만 버리고 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 다짐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이면 가시덤불이 제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기가 제거된다니까. 그래서 원수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진들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어디서 사는과 관계없이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과 이 나라와 민족이 에덴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선 전국이어서 13분의 대통령의 후보가 내가 희망이라고 외치지만 속지 마세요. 그냥 뽑으세요. 그냥 뽑고 희망은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놀란 꿈과 희망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에덴을 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